예? 저도 눈웃음 지어보라고요? 언니 주름 관리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핫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저의 갓성비 립 콜렉시옹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부터 백화점 립스틱 틴트는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가 6,000원대부터 최대 2만원 이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말부터 아주 잘 쓰고 있는 컬러 립밤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봄 웜톤 피부고요. 웜톤부터 뮤트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립 콜렉시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데이지크의 벨벳 립스틱 두 가지인데요. 데이지크 소프트 벨벳 립스틱 2종 세트, 립스틱 두 가지에 34,000원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영상에서 자주 발랐던 제품인데요. 누디 피칸과 메이플 라떼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준 적이 많았어요. 색감은 뭐 말이 뭐해. 무엇보다 벨벳 립스틱 치고 상당히 얇게 발리고 답답함이 덜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이라 벨벳 립스틱 바르면 나중에 되게 텁텁하고 갈라지거든요. 가끔 각질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살짝 뜰 때도 있지만 톡톡 두드려서 발색해주면 얇고 선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묻어남은 전혀 없다는 아니지만 특성상 거의 없고요. 때처럼 밀리거나 요플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잘 쓰는 제품입니다. 데이지크가 제 채널명 데이지랑 어감이 비슷해서 혹시 연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을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은 제가 에스쁘아 공식몰에서 발색 이미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쿵쾅, 머릿속에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코덕의 심장에 불을 지핀 제품, 에스쁘아 꾸띠르 립 틴트 샤인 칠링칠링을 가져왔습니다. 정가는 2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안 삽니까? 심지어 핑크 베이지, 살짝 물막이 씌어진 듯한 촉촉 틴트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많이 번들거리지 않고 적당히 반짝반짝 건강해 보이는 입술 표현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바르면 플럼핑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주름 사이사이를 쫙 펴서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촉촉 틴트인데도 묻어남이 적은 편입니다. 아예 없다까진 아닌데 촉촉 틴트에 이 정도 묻어남이면 쓸만하다 싶더라고요. 발색도 양을 얼마나 더 바르냐에 따라 색이 진해지고 착색도 핑크기 없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만간에 다른 색상들도 두려워서 발라볼 예정입니다. 칠링칠링 모르는 사람 없게 해라 제발.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화장대에 드린 스톤브릭의 틴트 제품인데요. 스톤브릭 크림 벨벳 틴트, 가격은 9,800원으로 저는 301번 코랄 크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이 우선 높은 제품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MLBB 종류 중에 소프트 코랄 컬러인 301번인데요. 이 제품은 크림 투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고정력은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건조하지 않다는 거. 이 뒤에 보여드릴 롬앤 틴트는 좀 더 매트하고 뽀송뽀송하게 픽스되고요. 이 제품은 입술 위에서 무스처럼 부들부들하게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코랄 크루? 좀 평범한 느낌인데 실제로 입술에 올리면 정말 묘합니다. 살몬 같으면서 쨍하지는 않은데 우유 같은 화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연하게 발라주면 누디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고 몇 번 휴지로 덜어내면 더 예뻐지는 발색 뭐야. 그리고 이 제품은 벨벳 틴트인데도 각질 부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 말에 매트 틴트를 화장대에서 엄청나게 처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살아남은 제품입니다.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 한복 프로젝트의 07번 담주 베이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요거는 정품이 아니라 미니 사이즈로 제가 세트를 구매하면서 받은 거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로지 색감 하나만으로 남겨둔 제품, 웜톤 피부라면 담주 베이지 모르는 사람 없게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톡톡 두드릴 순 없으니까 옆으로 펴발라줘야 하는데요. 각질 사이에 조금 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기 전에 각질 정리를 많이 해주고 발라주는 편인데요. 묻어남이 살짝 있긴 하지만 매트 틴트이기 때문에 묻어남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벗겨짐이 거의 없어서 발색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장점도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원래 한복 프로젝트의 다른 색상들도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담주 베이지만 소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담주 베이지가 한복 프로젝트에서 가장 웨어러블하면서 유니크한 색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발라본 제품 중에서 헤라의 뉴 루즈 홀릭 모드 오렌지와 색상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촉촉 틴트는요, 어뮤즈의
듀틴트입니다. 어뮤즈 듀틴트 가격은 2만원으로 저는 11번 복숭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복숭아 이외에도 썬데이 그리고 아침 무화과 컬러 총 3가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컬러를 요즘 제일 자주 써서 요걸로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어뮤즈 듀틴트는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발색이 되게 실사랑 비슷한 편이에요. 저도 복숭아 발색하자마자 딱 내가 상상하던 그 색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핑크빛을 부담스럽지 않게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누디한 핑크 컬러의 물광 틴트고요. 휴지로 몇 번 덜어내도 연하게 착색이 남아있다는 점. 확실히 겉에서 머무는 광틴트다 보니까 색감은 예쁘지만 유지력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지로 몇 번 덜어내어도 연하게 착색은 남아있습니다. 유지력이 살짝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걸 포기하기에는 복숭아 컬러가 너무나 예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한 소녀가 봄바람을 맞이하면서 눈웃음을 활짝 짓는 그런 화사한 느낌? 예? 저도 눈웃음 지어보라고요? 언니 주름 관리 해야 돼. 그리고 저 눈웃음 원래 잘 못 쳐요. 어떻게 해야 돼? Hello. 다음은요, 제가 아멜리 쿠션 사면서 같이 들여온 틴트 제품인데요. 아멜리 하이퍼 워터롭 틴트 가격은 17,000원이고 저는 714 뱀프 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페북 광고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거기서는 할로윈에나 쓸 수 있을 것처럼 엄청나게 무섭고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컬러로 연출을 해놨는데요. 그 광고가 할로윈 때는 먹힐지 모르나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 714번 연하게 발색해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착색이 형광기가 하나도 없고 한두 번 휴지로 덜어내주면 묻어남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겹만 얇게 발라주고 휴지로 닦아내도 진짜 예쁩니다. 무엇보다 얇고 고운 입자가 입술 위에 싹 깔리는 느낌? 내 진짜 입술에 혈기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페북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진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는데요. 낮에는 연하게, 밤에는 진하게, 치명치명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진하게 연출하고 밖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다양한 연출도 가능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틴트 제품.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저는 001번 코랄 소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 갔다가 이 색깔에 반해가지고 당장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도 요거는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계속 품절이 걸리는 색상이에요. 물막처럼 워터 코팅이 되는 느낌으로 발리는 촉촉 틴트입니다. 근데 자사몰 홈페이지에서 보면 연한 코랄 느낌인데 실제로는 채도가 좀 더 높고 쨍한 오렌지 코랄이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육안으로 보는 발색으로 표현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피부톤에 필터를 씌우는 것처럼 한 겹 톤업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피부가 화사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진짜 특장점 하나, 휴지에 찍어내고 마스크에 찍어내고 묻어남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 본 줄. 근데 보니까 겉에 코팅된 물막만 묻어나고 착색이 그대로 남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휴지에 덜어내면 촉촉함이나 물기는 많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착색은 확실하게 남아있고 묻어남이 없다는 거. 평상시에 촉촉 틴트는 쓰고 싶은데 묻어남을 싫으셨던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촬영 때도 종종 사용했던 컬러 립밤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저는 요즘 데일리나 미팅 갈 때, 사무실 출근할 때도 이렇게 컬러 립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멜릭서 비건 립버터입니다. 가격은 12,000원으로 저는 02번 누드 크래커, 05번 듀이 로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편안하고 옅은 화장에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게 장점인 컬러 립밤. 예전에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쓰다가 가방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직접 다시 산 제품입니다. 그만큼 색감도 데일리로 쓰기 좋고 비건 성분인데다 아가베와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보습력이 우수합니다. 저는 누드 크래커 그리고 듀이 로즈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팔에 발색하면 둘 다 비슷한데 입술에 발색하면 톤이 조금 더 달라 보이죠. 이거는 입술 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시중에서 써본 립밤들은 묻어남이 없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묻어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근데 컬러 립밤 바르실 때 이렇게 옆으로 쓱쓱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꾸 그러시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궁뎅이 때리면서 말릴 겁니다. 예를 들어 투명 립밤이다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컬러 립밤류는 두드리듯이 발라줘야 각질 부각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기초 바르실 때 패드로 이렇게 닦고 나중에 두들기면서 마무리 해주시잖아요. 특히 저처럼 슈퍼 초강력 건성 입술을 가지셨다 라고 하면 입술 산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도장처럼 찍듯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적어도 각질 사이에 껴서 짜증난다 하는 일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컬러 립밤인데요. 한율 자연을 닮은 립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저는 자초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요. 저한테 가장 자연스럽고 손이 많이 가는 컬러로 가지고 왔습니다. 발림성이 좋고 매끈하게 표현되는 제품이고요. 발색은 상당히 연한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낯으로 다닐 때 입술만 살짝 바르고 싶은데 뭐 쓰지?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내 원래 입술 컬러에 채도만 조금 높여주는 느낌이라 투명한 입술을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이것도 유지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서 덜어내면 연하게 착색만 남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유리라 그런지 허브 향기? 향기 같은 게 나서 되게 상쾌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약간 마사지 받을 때 독소 빼주는 디톡스 오일 향기랑 좀 비슷한 느낌? 굉장히 얇게 발리고 가벼운 발림성이 장점인 제품이라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컬러 립밤은 그 유명한 브랜드 바세린에서 나온 컬러 립밤입니다. 바세린 립 테라피 컬러 앤 케어 가격은 6,900원으로 저는 팝핑 오렌지와 멜로우 로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틱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바세린의 그 특유의 사용감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조금 도톰하고 무게감 있게 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보습력에는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인데요. 무려 가격이 6,900원 아닙니까? 이 제품은 바세린의 최초 컬러 제품이며 한국에서 개발돼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런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발색은 팝핑 오렌지 컬러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살짝 도톰하게 발리는 게 발색도 생각보다 진하죠. 저도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진해서 놀랐습니다. 휴지로 덜어내도 그 특유의 묵직한 수분감이 입술에 남아있는 제품이에요. 난 보습력이 컬러 립밤에서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입술이 얇아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이 이 바세린의 멜로우 로즈 컬러입니다. 그냥 보면 컬러 립밤 같지가 않아요. 그냥 립 제품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즈 컬러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립 추천 13종 꼴렉시옹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옅은 컬러, 가벼운 사용감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립이 있다면 여기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